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명진TV 또 인권연대TV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종교, 시대와 정치를 논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진우 스님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권연대 오창익이라고 합니다. 진우 스님 법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진우 스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동명 이인. 예, 이인입니다. 네, 네. 참 다행입니다. 아, 왜 다행이세요? 아, 사람이 달라서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뜻한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님 모신 게요. 네. 5월 20일이 토요일인데 오후에 예, 예. 불자들이 시국법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시국법회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네. 예전 말로는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아, 야단법석을 떤다 할 때 야단법석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야단법석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달할 때 쓰였던 이제 전통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 대한민국 상황이 스님들이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야단법석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스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커플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커플이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한 커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많은 친구의 이제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힘 있는 약자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남자, 특히나 숫자를 69라는 숫자를 그렇게 집착을 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성형수술과 스펙을 이렇게 세탁해 가면서 권력을 가진 남자들을 꼬셔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한 커플을 이 있습니다.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예. 네. 예,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아, 네. 예, 이 커플입니다. 더 글로리. 예. 네, 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스튜어디스 혜정이 성형 수술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네.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퍼스트 클래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분 세탁과 그리고 성형 수술을 하는지가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은 이제 권력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 권력자들의 일을 대신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커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들의 욕망처럼 똘똘 뭉쳐있는, 그러니까 가짜 같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으로 우리가 나름 이렇게 투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싶어서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현재 이제 커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더 글로리라는 예, 예. 드라마에 나온 두 뭐 조연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드라마에서 멈추지 않는다, 현실이,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예, 예. 시국미사를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도들도 시국에 대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실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네. 모여 계시네요. 네, 저는 예. 어떤 장면입니까? 예. 이제 그 2022년 1월에 있었던 예, 전국 승려대회입니다. 사실은 이 승려대회가 일어나게 된 거는 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정청래 의원의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봉의 김선달 이제 발언 때문이었어요. 아, 문화재 관람료 예, 관련 맞습니다. 질문이었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쁘고
착한 우용우가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시비를 안 했는데 국민 밉상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니 몰매를 맞았죠. 그래서 몇 번을 조계사를 방문해서 참회를 하고 사죄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굳이 이제 그 종교의 그 갈등을 이렇게 증장시켜서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높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승려대회까지를 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뒤에 있는 한 50년 된 폐사지입니다. 네. 버풍사라고 하는 그 터에 주춧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춧돌 50년이 안 된 거예요. 김신조 때 이제 그게 그 막혀가지고 불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주춧돌에 앉았다고 그때 당시에 조계종 문화부장이었던 성공스님 그리고 불교 중앙 박물관장이었던 자승의 상자인 탄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을 하냐면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불교 문화재를 너무나 훼손시키고 폄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공격의 키포인트를 결국에는 어디로 잡냐면 문화재청장 사퇴라까지 가요. 네. 근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총무원까지 나서가지고 난리를 죽였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잖아요. 잠깐만요, 스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예, 예.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볼게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의원이 예, 예.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불교계가 발끈한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뭔가 오해가 있다,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 했지만 예, 거부하시고 예. 예. 승려대회를 열었고 예, 예. 하필이면 그 기간이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선거 직전이어서 예, 예, 예. 당시 여당,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또 예. 하나 예, 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예. 불교 문화재를 이제 훼손하거나 예, 예. 이렇게 또는 모욕하거나 예, 예.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래서 예, 이제 문제 제기를 예. 두 가지로 했는데 이게 예,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예. 불교계가 기여한 거다. 예, 이렇게 예.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번 부활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헌법 체계와 그리고 법 체계가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4.3 사태의 주동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서북 청년단의 근거지가 됐던 영락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요. 네, 영락교회가 예전에 피난 나오신 분들이 설립한 예, 예, 한경진 네. 목사님이 그 심으로 하셨던 네, 그곳인데 그러면은. 주춧돌 50년 된 주춧돌에 앉았던 대통령을 공격했던 조계종이라면 헌법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두 번씩이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를. 그러면은 예전 저 대응을 그대로 뭐 참고한다면 전국 승려대회 같은 거 하고 뭐 이게 뭐 한 두세 번은 했었어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예, 예. 지금 조계종 집행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착되어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 의혹이 있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불교계가 예.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기여했기 때문에 예.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 시국법회를 연다. 이렇게 새겨도 됩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잘해줬으면 좋은데 네네. 지금 뭐 말 그대로 민생은 파탄. 경제는 침몰, 외교는 굴욕, 평화는 위기, 정치는 실종, 민중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데 0.75%의 그 표차로 탄생하게 만든 대선 개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일 때 승려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미안한 마음, 저희의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 끼어진 단추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1월로 다시 가볼게요. 예, 예. 그때 조계사에서 전국 숙녀 대회를 여는데 조계종 입장에서는 예. 문화재 관람료라는 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 예.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 승려대회를 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 벌써 문화재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사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관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네. 415억이 이제 정부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는 대신에 415억을 정부 예산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법안이 그 전부터 벌써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자, 올 5월부터 예, 문화재 예. 관람료를 안 받기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산에 가거나 어디 가보면 예, 예. 난 문화재 보지도 않는데 사실 예, 예. 절 옆으로만 지나갔는데도 예. 관람료를 내라고 그래서 예, 불편했던 예. 적도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걸 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시민 입장에서는 예, 예. 뭐 반갑죠. 뭐 몇천 원 안 되더라도 불편했는데 네. 근데 그게 꼭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는 대신 예, 예. 불교계에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리산 천은사였는데 네. 그거를 몇 년 전에 천은사가 풀었어요. 이제 그게 지자체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예산으로 그걸 보상해 주는 대신에 관람료를 보상해 주는 대신에 이제 그 관람료를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조계종에서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에 맞춰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2021년 그 국정감사에서 봉이 김선달이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네네. 이제 된통 그 비유를 잘못 들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은 일종의 빌미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울고 싶은데 네. 뺨을 때려준 거죠.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는 왜 받습니까? 이제 안 받기로 했지만 그동안 왜 받았던 겁니까? 먼저 좋은 측면을 네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국가 문화재의 한 60에서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아, 그렇죠. 네, 불교 전통이 네.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네.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들어가야 돼. 사람도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준 게 아니라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화재 관람료 그리고 국립 대부분의 문화재 관람료 사찰들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인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찰지를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그 출입 요 형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문화재인 건 예, 맞지만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어느 사찰에 어떤 문화재가 있다면 그 사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님들이 문화재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냐 이런 불만, 예, 불평이 예. 있는 예,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세금이 4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이 투입되면 이건 좀 이상한 일 아닌가 뭐 제가 삐딱하게 보는 건가요? 예, 일단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절집안에서도 이제 그 조계종단 특히나 조계종단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이 있지 못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도 이제 정부 예산을 이제 지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부 문화재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는 네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조계종의 재정 여건상 그게 이제 넉넉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시민들도 그걸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 권리, 그리 권리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대가로 이제 그 문화재 관람료를 개별이 냈던 거면 이제는 정부에서 대신
이거 지출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가 다 국가가 이제 같이 이걸 이제 변제해주는 방식. 으로 네. 이제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고가 불교 문화재 예, 예. 관리에 투여되면 예, 예. 다른 종단도 천주교도 전례가 200년 이제 예, 넘었으니까 예, 예. 문화재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예. 그러면 각 종단의 문화재 또는 문화재 준한 것들을 국고로 다 관리하고 예, 예. 그럼으로써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 또 하나는 종교가 정치랑 유착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 안 좋은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어서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승려대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이 최흥천 문화재청장의 임명입니다. 아 지금 저 자료 화면에 가운데 계신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총무원장이셨던 네. 원행 스님이십니다. 네, 예. 그 옆에 계신 분은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아마 조계종 문화부장쯤 되시는 분인가 보죠? 예, 그렇죠?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흥천 씨는 동국대 이제 박물관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자승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문화재청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년 예산이요? 예산을 네, 적지는 않군요. 예, 적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그 1조 2천억의 예산을 분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화재 위원들인데 그 네. 문화재 위원들의 자승의 최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또 어찌된 영문인가요? 그러니까 자승 스님 전 총무원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분이 예, 그분의 측근들이 문화재청장도 하고 또 문화재관리위원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조 2천억 내지는 네. 국가의 대한민국의 문화재에 관한하는 자승의 세력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문화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자승의 입김 하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뭐 자승 스님하고 행보를 같이 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 예,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있고, 그런 걱정들을 하는 그렇다면 거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뭐 시민들이건 또는 종단 예. 단체들이건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도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핵심 이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 인사권, 문화재청장의 인사권 때문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그래서 승려대회까지 해가면서 대선 개입을 했고 아 지금 진우 스님 보시기에는 자승 스님이 예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세게 윤석열 후보를 밀어준 거로 보이는데 예예. 그 까닭이 문화재청장을 일부분이 자승 스님과 가까운 예예. 사람으로 시키기 위해서 예예.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 실타래가 네. 실끝이 사실 이권이 어디로 갔는가잖아요. 아,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예. 누가 좋은가. 누가 좋아졌는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승 예, 세력이라고 하는 상월결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어요. 상원결사. 상월결사. 상월결사. 예, 예, 예. 네. 상월결사라고 하는 그건 것이. 그건 자승 스님 주변의 어떤 뭐 동아리입니까? 예, 예. 뭐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결사 이제 그러니까 종교 모임 파벌 같은 예, 예, 예. 종교 모임체인데 아, 네, 네. 이제 정당의 정파 같은 거군요. 예, 예. 네. 운동 형태라 그래야 될까요? 아, 캠페인 같은 네네. 건데 하여튼 근데 그게 좀 변질돼서 네. 자승의 이제 측근 모임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는 맞겠다 싶습니다. 자승 스님의 측근 모임인 상월 결사에 예, 소속된 스님들이 예. 잘 나가기 시작했다. 예. 이런 그전부터도 얘기죠. 잘 나갔는데 아, 완전히 네. 이제 더 잘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제가자들, 네. 그러니까 스님들 뿐만 아니고 제가자들 중에는 이제 정계, 그리고 정치, 정부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상월결사에 소속된 제가자들이 자승 스님을 예예. 매개로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고 있다. 예예. 마치 서초동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예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예예. 그럼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상월결사 소속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거기에 가서 몇 번 그 세미나도 했고 네. 그리고 동국대 이제 교수는
동국대 교수는 지금 자승이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입니다. 건학위원회 총재라는 건 좀 낯선 직함이긴 합니다. 아, 네. 자승이 동국대를 완벽하게 자기 밑으로 늘려고 네. 행정조직이 이제 이사회라고 한다면 이사회가 있고 총장이 계시죠. 총장 이제 네. 학교 행정이 있다면은 당조직처럼 이제 종립학교다 보니까 네. 당조직처럼 당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가톨릭대학교나 뭐 한신대학교 뭐 장신대학교 그런 데는 그런 조직은 없는데요. 좀 네. 낯선해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건학위원회라고 네.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건학위원회 총재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위인설관이네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냥 옥상옥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동국대가 아주 지금 지금 그러면 최응천 문화재청장 말고 또 어떤 예예. 분들이 정권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 화면을요? 예예. 네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 얘기가 김기현 씨가 기독교인들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몇 년 전에 동영상을 보고 조계종에서 작년에 그 뭐죠? 자 그럼 지금 예예. 저 양복 입은 분은 예예 김기현 씨 국민의힘 대표죠 예. 김기현 예. 대표고 대표된 다음에 찍은 사진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전일 겁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자승의 그 사제예요. 그러니까 정대 스님의 유발 상자 자승의 은사 스님이었던 맨 뒤에 정대 스님 양복 예예. 입은 분이 예예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선거 캠프에 네. 이제 불교 쪽 파트를 맡았던 담당관이었어요. 그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까 얘기했던 모자 쓰신 분. 예예. 그 전 총무원장 자승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도 맡고 있는 자승. 스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자승 스님이 저분인데 근데 행색이 승복은 입고 있는데 약간. 스님 같지 않네요. 예. 턱수염도 기르시고. 천공이 코스프레를 하느라고 한참 머리를 길렀다가 이번에 인도 가서 머리를 다시 깎긴 했습니다. 예. 아, 그 수염도 천공 때문에 길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아마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하신 분이 천공은 그래도 뭐랄까요, 뭐 사이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기성종단의 지도자 반열에서 볼 때는 참. 터무니없거나 허무맹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요. 그런데 네. 그분을 코스프레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승이 부러운 거는 그 사람의 도력이나 정의감이나 인간적인 품격이 부러웠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부러웠겠죠. 그래서 코스프레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우 스님의 추정인데 예, 예.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좀 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의 왕자 아시나요? 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 예.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의 왕자 전에 네. 이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흥 누굽니까 이분? 대한체육회 회장이었던. 아 예, 지금도 체육회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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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분이 예, 이 사람이 가고 예, 예. 뭐 불자 연합회 회장인가 예, 했던 분이죠. 사물결사 멤버죠. 아 자승 스님 멤버. 예예. 예, 예. 네, 최측근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사람이 뭐 그 감사 받을 때 손바닥에 네.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선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자를 쓰라고 한 건 천공이 아니라 자승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저는. 자승이 아니고요. 천공이 했는데 네. 이렇게 같이 겹친다라는 거죠. 교집합처럼 서로 인맥들이 이제 그래서 천공의 그 김건희나 윤석열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자승이 이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래서 부처님 역사상 거의 뭐 유례가 없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진짜 모범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삭발 염의를 해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장발을 하고 수염을 길렀던 이유가 저는 천공 코스프레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예, 예.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예, 예. 한국이 불교 전래 이후 사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민족으로 살기도 하고 예, 예. 또 불교 문화라는 게 상당히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하고 예, 예. 같이 들어왔는데 예, 예,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깊어질 수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당장 5월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예. 오신 날을 불자 아닌 사람들도 기억하고 예.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예. 그 우리 안에 저는 부처님 DNA가 한국 사람들에게 예. 다 그럼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야단법석이란 말도 우리가 예. 교실에서도 막 그런 야단법석이냐 예. 뭐 이런 말도 예. 불교 용어를 예.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역시 불교가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데 불교의 유력한 지도자가 천공 코스프레를 한다? 예. 야, 이거, 저, 시국 법회 해야 되겠네요. 야, 그럼요. 5월 20일 예. 토요일 몇 시에 하십니까? 3시에 이제. 아, 합니다. 3시. 어디서 하세요? 예,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 네. 하고 숭례문 사이에. 네네. 이제 특별, 이제, 야단법석. 아, 무대를 만드시는 했습니다. 거군요. 예, 예. 네, 집회신고도. 예. 집회신고를 내시나요? 스님들이 행사를 하시면? 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행사이긴 그 한데. 네. 촛불행동의 예, 본행사의 사전행사로 저희가 이제 배를 받아서. 네네. 이제 그 한 시간 전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불자들이 많이 오십니까? 그럼?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예, 많이 오셔야 되고요. 스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스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승 스님이 그렇게 엄연하게 저 예. 존재감을 폼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오는 게 두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자승이 윤석열이 굉장히 자승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승은 조계종단 내에서는 거의 윤석열의 롤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롤모델이 자승 스님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예.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얻었는데도 자승 스님이 롤모델이다? 다 아직 못 얻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국회를 입장에서? 다 네. 국회의원들 다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런데다가 경찰 권력과 그리고 경찰 권력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보를 못했잖아요. 아니 경찰도 지금 보면 다 그렇죠. 장악한 것 같은데. 사법부는 장악을 네. 못했잖아요. 근데 네, 네. 자승은 조계종 내에서 경찰력과 검찰력의 하나인 호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호법부 예, 네. 그리고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계원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어요. 계원 그리고 네. 국회라고 얘기하는 중앙종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중앙종회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통일을 한 거죠. 조계종 내에서는. 네, 다시 정리하면 자승 스님은 지금 총무원장도 아니시지만 예, 예. 실제로 조계종단 내에서 검찰, 경찰 역할을 하는 뭐 예. 비위를 조사하거나 예, 하는 예, 예, 예. 감사 업무도 하겠네요. 당연하죠. 이런 걸 하는 예, 예. 호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법원의 역할을 하는 호계원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해당되는 중앙종회도 장악하고 예.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장악하고 있다는 건 자승 스님을 따르는 아까 말씀하신 예, 상월결사 상월결사 멤버들이 중앙종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앙종회 의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중앙종회 의원이 의원 몇 분이신데요? 예, 모두 81분인가 그럴 거예요. 80명 정도라고 예, 치고 예, 예, 그 중에 예. 상월결사 멤버가 몇 분이나 됩니까? 비구니 스님들 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네, 네.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는 정책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상월결사도 그런 정책 모임이 하나고요. 예, 네. 상월결사는 정책 모임이 하나가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큽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정책 모임들 중에 불교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불교광장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 불교광장이 그러니까 야당이 없어요. 아니 불교 광장이 예, 예, 예. 자승 스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자승 불교? 스님 만든 겁니까? 예예 예. 자승 스님 만든 이제 그러니까 자승 스님 정책 모임인데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승 스님이 당 대표 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네. 당인 불교 광장이 예. 종회 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을 있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80명 중에 어느 정도요? 한 70명? 근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는 불교 광장은 아니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거의 전부가 자승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조계종에 관해서는 예. 그야말로 1인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국회도 다 자기 국힘당 국회의원이면은 좋을 것 같고 자기가 공천하고 네. 공천에 개입해서 그리고 사법부도 다 자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사회생활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1994년에요. 예예. 불교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예예. 않습니까? 예예. 개혁불사라고 그랬죠? 예예. 그냥 불교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다른 종단에서는 예예.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예. 변화 가능성이 별로 없고 가톨릭 오랜 역사를 보면 개신교가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예.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런 역사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조계종에서 보여줬던 1994년 개혁불사의 그 역동성 같은 건 예. 되게 놀라운 건데 예. 그런데 어떻게 1인이 다 종단을 장악할 수가 있나요? 가장 94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혁을 해서 민주적인 선거 체제를 갖췄는데 네. 그 민주적인 선거 체제를 왜곡시켜서 가장 잘 적응을 한 게 자승입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스님들의 선거권을 이제 자승이 이제 자승을 비롯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큰 사찰의 주지들이 네. 그 매표행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이제 용돈 중앙종회 의원도 선출을 하는데 예, 그리고 선출할 때 돈이 개업된 예, 돈봉투가 예, 예. 돈봉투가 이제 뿌려졌었죠. 예, 지금도 뿌려 얼마 전까지도 뿌려졌고 스님들이요. 예, 예.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예. 주고 받으면 예, 예. 아니 출가자잖아요. 머리 깎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아니,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 우리 속가에 그러니까 사회의 선거랑은 조금 다른 게 그 생각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2국민 투표를 할 때 한 표당 들어가는 우리의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스님들은 내가 해인사 스님이어도 투표를 하려면 해인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해인사 스님들이 꼭 해인사 바로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살 수도 있고 저희 강원도에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해인사까지 와서 그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차비가 든다. 네, 차비가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는 조계 종단에서 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당에 예, 해당되는 예. 불교 광장이나 상월 결사에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 매표잖아요. 그거를 이제 못 하니까 후보자들이 입후보한 피선거권자들이 그걸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단가가. 그러면서 매표행위가 돼버린 거죠. 그럼 1994년 개혁불사라는 게 지금에 와서 보면 예. 민주적 구조를 가장한 더 고질적인 고약한 구조가 됐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변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도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이제 쟁점인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왜곡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차비와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숙박료 숙박료 정도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오면은 주무셔야 되니까 뭐 1-20만 원 예예 예. 네. 그걸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매평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받는 곳은 뭐 진짜 본사 주지 선거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 총무원장 선거 유권자들한테 주는 예, 돈이 1,000만 원씩 준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행히 조금 좀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출마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한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고 좋은 네. 사찰 주지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선거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좋은 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멤버들 중에 누가 하나가 나가거나 예,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르텔을 맺으면서 그 정점에 지금 한 94년도부터 네. 이렇게 흘러오다가 지금 한 30년 만에 자승이라고 하는 가장 금권 선거에 최적화된 사람이 천하통일을 해버린 거죠. 조계종. 세상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94년에 개혁불사할 때 당시에 소위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 예, 예. 의현 총무원장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서우현 예, 예. 맞죠? 예예.
그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예, 맞습니다. 거, 그분이 같은 분인가요? 예예. 예, 예. 아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날 대구 예. 동화사였죠. 예예. 예. 동화사에 가는데 그 옆에 스님이 굉장히 연세 예. 많으신 스님이 예. 의원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분이 동일 인물이군요. 예. 개혁불사 때 쫓겨나지 예.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쫓겨났던 예. 멸민당했던 의원 서의원을 다시 복권시키고 대종사를 만들고 그리고 동화사 방장을로 추대를 하게 한 사람이 자승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승이 정치적인 멘토, 자승의 정치적인 멘토가 서의원이거든요. 자승이 아이고, 중앙무대에 복잡해라. 데뷔를 한 게 네. 서의원이 규정국장으로 자승을 픽업을 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그러니까 게 처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스승에 대한 은혜를 네. 갚은 거군요. 네, 은혜도 갚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동업자죠. 아이고 힘드네요. 네. 네. 그래서 서 의원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정치적인 역량이 그리고 그거를 일반 그러니까 약은 네. 약삭빠른 정치인들은 잘 아냐면 나경원이도 나경원 전 의원? 네. 네. 이번에 대표 나오려고 했다가 쫓기고 쫓겨가지고 그렇죠. 네. 저, 부인사 갔다가 간 데가 어디죠? 모르겠습니다. 어디 동화사입니다. 아 대구 동화사를 갑니까? 그래서 누굴 만났죠? 서의원을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거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고민할 때 예. 대구 동화사 가서 서의 의원 예. 스님을 예. 만나야 될 정도로 예. 존재감 뿜뿜이군요. 예. 그리고 와. 방금 얘기하셨던 예. 박근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네. 그 대구 그 지역에 경북 지역에서 자기 사람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첫 나들이로 찾아갔던 곳이 방금 얘기하셨던 동화사. 네. 거기 가서 만났던 사람이 서의원. 서의원. 오. 그리고 김건희나 윤석열이 서문시장을 갔다가 네. 대구시장을 갔다가 그 오후 일정으로 비공개 일정으로 찾는 곳이 어디? 아 대구 서문시장에 이번에 가서 비공개 일정으로 대구 동화사를 갔습니까? 예. 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공개 일정이라 사진은 없는데. 네네. 그 서의원이란 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네요. 예. 29년 전에 개혁불사로 예예. 그야말로 불교계에서 완전 쫓겨난 분이 예예. 살아남아서 예예. 대구 지역에 특히 국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예예. 아주 뭐 예전에 김수현 추기경 못지않은 정치적 거물이 됐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와. 지금 그 자승에게는 네. 자승에게는 예, 저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네네. 박근혜가 이제 서의원을 만났던 그쵸, 사진입니다. 저 옆에가 유영하 변호사란 분이고 예, 예, 예. 그분이 뭐 예, 대구시장 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내년 총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의원입니다. 스님이 서의원 스님인데 예. 야, 자승의 정치적인 멘토. 연세 많이 드셨는데도 역시 권력과 가까이 하면 악는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전 약간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아, 욕망이 이제 가득하니까 이제 그 욕심의 에너지로 지금 그렇게 젊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5월 20일에 토요일에 여는 저 시국법회는 예. 이런 의현, 예. 자승의 예. 정치적 행태에 대한 일종의 반성하기 예, 위한 모임이기도 예. 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자승에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을 줬어요. 네. 먼저 이제 서의원 얘기가 나와요. 서의원에게는 네. 뭘 줬냐면 동화사에 네. 박물관을 짓는데 100억 그리고 문화체험관을 짓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사찰에 200억을 밀어줍니다. 정부 예산. 아, 동화사에 박물관을 져줍니까? 예. 국가에서요? 예예. 예. 그다음에 또 뭘 한다고요? 박물관하고? 문화체험관을 짓는데도 문화체험관은 100억. 뭡니까? 글쎄요.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네. 그곳의 방장이 서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은혜를 입었던 걸 갚은 거죠. 그리고 동화사 조실이 이제 진제 스님의 절인 남해 성담사라고 하는 것에도 네. 템플스테이 관의 용도로 100억을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아유, 100억이 그러니까 동화사 쪽으로만 300억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신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님들은 뭐 진우 스님 같은 분 말고 예, 예. 이 저 정권하고 가까운 유착된 스님들은 예. 장사를 제대로 했나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415억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아니 415억은 모르겠지만 동화사에 300억의 예산 예, 예. 투입됐다는 말씀하셨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박물관에 100억, 문화체육관 체험관에 100억, 예.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이 예, 100억. 예, 예. 네 그리고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보죠. 예, 이게 이제 자승이 이번에 인도 상월결사 팀하고 인도 저기, 순례를 잠깐만, 했던 팀입니다. 저기 선글라스 끼신 분이 자승 스님이에요. 예, 예,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저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도 기른 것 같은데요? 예, 예, 오. 머리 기른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네. 뒤에 이렇게 수건하고 있는데 뒤에 까만 게 그냥 한참 나와 있잖아요. 머리를 이 정도까지 길렀습니다. 조금만 아니, 더 길렀으면 거의 천공인데. 그러니까 수건을 싸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분이 자승이군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커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여기 네. 뒤에 머리가 이 정도까지 길렀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막 떠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머리를 깎긴 했습니다. 와 진우 스님 네. 그래도 일을 하셨네. 잠깐 예. 그럼 전 불자가 아니고 부족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출가자들이 스님들이 머리를 깎잖아요. 예. 왜 깎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교리적으로는 네. 무명초라고 해서 무명초. 본래를 상징하는 네. 것을 이제 깎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직도 상주일 때 머리를 깎아요. 아 집에 초상이 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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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러면, 죄인이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하심하는 마음을 네. 기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대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생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잖아요. 네네.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깎는 게 훨씬 더 위생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승단을 이렇게 규율을 잡는 데 있어서는 스님들 이런 승복을 입고 네. 그리고 신부님들은 로망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로망카를 빼면은 신부님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유니폼뿐만이 아니고 헤어스타일까지 통일을 시켜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 신부님들도 머리를 깎았잖아요. 수도자들은 네, 탁발승이 예, 탁발승들은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보통 옷을 입어도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으면 스님 아닐까? 네, 그렇죠. 라는 이제 규제의 보이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이유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자승은 그거를 전혀 개념치 않고 그러니까 깎아버린, 당신은 스님이니까 예, 예. 스님답게 살고 어디서든지 예. 부처님의 제자로서 예. 몸가짐도 단정히 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 예, 예. 또 특히 가장 먼저는 고행의 의미가 예, 있고 수도자로서 예, 예.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예.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씩이나 하셨던 분이 머리를 기르고 예. 수염도 기르고 예.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천공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했다.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거다. 그 이유 아니면은 아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리 긴 사람을 좋아하는 아, 그런 것 같아요. 자승의 영향력이 예, 예,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 생각할 예, 예. 아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봉은사 회주가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가 왜 머리를 길렀겠어요? 그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아 얘기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 정치인보다 낫네요. 그렇죠. 현실 정치인은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4.3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뭐 예, 예. 무엇에 대해서 그런데 자승은 이런 얘기를 해도 예. 답변을 안 하는군요. 근데 그 자승의 그런 힘을 갖게 해주는 권력의 뒷배가 돼주는 게 지금 윤석열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도를 갔는데 네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인도 가기 전에 자승이 다음 사진 네네. 보여주시기 보여주시죠. 바랍니다. 네. 예. 그 가기 전에 자승이 인도 가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겪을까 봐 대통령실 관계자 외교부 2차관 이도훈과 그리고 주 인도대사, 주 네팔대사, 그 다음에 상월결사팀, 그리고 동국대 부총장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떤 테이블에 예. 여러 사람들이 스님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예. 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전부 공무원인데, 예. 자승 스님 일행의 인도 순례를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 차관까지 모여서요?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이도훈이라고 하는 외교부 2차관입니다. 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가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가를 했다고 이렇게 그 기사에 나오는 걸 봐서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대조를 받았냐. 정말 믿기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 경찰 보이시죠? 예, 인도입니다. 네. 인도 경찰 보이시죠? 몽둥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 경찰관이군요. 예, 예. 네. 그 인도 여행해 보신 분들이나 인도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 경찰이 엄청 싸납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 예. 네. 권위주의의 네.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통제를 해요. 네, 그리고 네. 이 트럭들에서 매연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시동까지 끄게 했대요.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직사 대접을 받은 네. 거죠. 직사 대접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그 한국 조계종의 힘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뒷배로 든 힘이군요. 예. 제, 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또, 네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장 김광룡 씨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43일간의 자승의 인도 순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과장 안전과장이라면 고위직 재외국민이 인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네. 해외에 뭐 성지순례든 네. 뭐 여행이든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네. 재외국민이라는 네. 거는 뭐 미국에도 있고 이런 네. 분들의 네. 안전을 책임지라는 거죠 네. 이번에 수단처럼 수단 네. 그거를 총괄해야 되는 과장 되게 높은 건데요. 예, 예. 외교부에서는 뭐 참사관급이면은 고위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분이 고위직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달 반 동안 자승 스님 쫓아다니면서 편의를 받으렸다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게 몇 년도 몇 월의 일입니까? 23년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3월 23일 그리고 2월 10일날 이 사람이 신심을 다해서 자승스님을 모시겠다고 삭발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삭발한 상태에서 머리가 조금 긴 거죠. 아 맙소사 김광룡이란 분이 앞으로 외교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는 것도 네.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적어도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과장이 43일 동안 가서 한 팀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국장, 그 다음에 차관, 장관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주 인도 대사관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갔으니까 그 인도 대사관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들을 했습니다. 요 행사를 한번, 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더 보시죠. 네. 상월결사 팀들이 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텐트도 치고, 이거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텐트를 쳤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었는데, 이 펜스를 쳐요. 아, 호텔에 예. 주로 잤는데 가끔 텐트도 예, 텐트를 보여줬다. 쳤습니다. 네. 호텔이 없는 곳에서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도 쳐요. 그리고 그거를 경찰들이 지켜주고. 인도 경찰들이. 저 나무는 뭡니까? 예. 이 나무는 좋은 나무네요. 네, 뭔가 우리 성황당 그 동네에 있던 성황당. 네, 뭐 그래서 이제 예, 부처님을 나무. 모시고 네. 거기에 이제 예불을 모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 팀과 대변되는 거를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인도가 험한 곳이고 네, 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갔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 와가 대변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성지순례단이 75명이었습니다. 네. 스님들은 50몇 명이었고 네. 제가자들까지 합쳐가지고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자 스님 그러면요. 아니 하나만 여기까지 네, 좋아요. 아 제가 네. 요거는 뭐냐면 우라통 생길 예, 것 같아서 여기에 네.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250명의 정토의 수행자들입니다. 자승의 상월결사 네. 75명이 가기 전에 그 전에 125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토회라는 게 도법 스님이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범준 스님이 하시는. 아, 범준 스님. 네네. 예. 그 하시는 팀들이 1250명이 갔는데 여기에는 네네. 그러면 재외국민 안전 과장이 아니라 재외국민 뭐, 국장이 가야죠. 장관이 가야죠. 네. 한 20배가 되는데.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러지 않고 자승의 행사에만 그렇게 특혜를 줬다. 네네. 라는 거라면 이거는 윤석열이 자승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고 그 자승은
대통령이 나한테 이르게까지 정성을 다해, 김건희가 나한테 이르게 정성을 다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더 해봐야 네, 되겠지만 네, 네, 네. 이 상월결사 인도 회항 그걸 이제 끝나는 걸 이제 저희는 회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회항식 때 인도의 총리 모디 총리를 참가하게 하는 행사가 기획이 됐었어요. 아. 근데 모디 총리가 안 오겠다고 한 거예요. 네, 네. 한국과 인도가 이번에 국교 수교를 한 지 50주년인데 그 행사의 일환으로 상월결사의 팀들의 행사에 인도 모디 총리가 참가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계속 외교부를 통해서 압박을 한 거죠. 야, 모디 총리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참가하라 그래. 근데 사정상 안 됐어요. 그래도 인도의 모디 총리는 블랙핑크랑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네요. 네.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가 자성이 취소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의 그럼 대대적인 행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무원장이 와가지고 행사를 하기로 했던 행사가 캔슬이 되면서 그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자료라 그러나요? 위약금을 다 물어줬다고 합니다. 자, 저 종교 권력은요, 기본적으로 뭐 예, 스님들이 예. 뭐 이제 불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예. 스님들이 그러고 자승 스님이 그런 철옹성을 만들고 하면 예. 정 마음에 안 들면 절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이코트 할 수도 있는데 국가 권력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 국민 안 할래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예. 어디 갈 데도 없고 예. 와 그런데 정치와 종교와 정치가 예.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천박하게 유착돼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이 심각하죠. 어. 그리고 특히나 종교 권력과 네. 정치 권력이 묶여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늘 스님이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정치와 종교와 정치가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신답니다. 자료 화면을 준비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이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네요. 예. 네. 그 어떤 장면입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네.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청 앞에 예, 정부에서 만든 예. 국가 뭐 추도 기관인가 예, 그때죠.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낯설었다. 예. 왜요? 이게 왜냐하면 이상했던 게 두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천공의 얘기 그때 이제 스트레이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제 천공의 말들을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천공의 그러니까 말을 엘리자베스 대통령 네. 여왕의 조문을 가서 그 조문을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네, 예, 예. 뭐 여러 가지 예, 얘기가 예, 나왔으면 예. 차가 막혔다부터 예.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이유가 나쁜 기운이 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예, 예, 그런 예, 얘기를 그렇게 했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억울하게 죽은 159명의 젊은 영원들의 분향소는 찾아간다? 조문은 그것도 5일이냐 연속적으로 간다? 네. 이게 제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영국까지 갔는데도 분향을 안 하는 건 예, 예. 나쁜 기운이 붙을까 봐인데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곳에 가면 더 예. 나쁜 기운이 붙기 때문에 안 갈 사람들인데 예, 예. 왜 매일 가느냐? 왜 대통령 갔을까? 부부가. 예. 네. 왜 그랬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개별적인 위패가 없어요. 그리고 영정이 없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양에는 기독교 영향 때문에 네. 시신에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네. 이제 부활할 때 몸과 영이 이제 육신과 영이 같이 부활을 하니까. 네. 근데 동양에서는 돌아가시고 나면 위패에 이름에 본인이 깃들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영정을 해서 그곳에 네. 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영정과 위패가 없는 곳이면은 혼이 깃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정과 위패를 모시지 않으면 예. 분향소가 아니네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눈치 빠른 영혼들이 붙을까 봐 나는 분향 가는 거 아니야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단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말로는 국민들에게 국가 추도 기관을 만들고
국민들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하고 쇼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쇼의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걸 조계종이 나서서 해줘요. 근데 그 조계종은 아니, 이거는 그 조계사에서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예. 추모 법회를 하는 겁니까? 예, 추모 법회를 했는데 네네, 그 좋습니다. 추모 법회 장소에는 그 네. 추모 법회라 그러면 유폐와 영정이 있어야 되고 아, 그럼 불교 교리에서는 원칙 중에 원칙. 그렇죠. 네. 아니, 그저 그런데 조계사에서 저 법회를 할 때도 위패와 영정이 없었습니까? 없었고 아. 유가족도 한 분도 초청이 안 됐어요. 대통령의 추모 신용을 조계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쇼로 보여주는 거다. 네, 불교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해주고 종교 권력들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사진 보면 더 욕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요?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 아까 그분이네요. 수영 기르신 분. 네. 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아니 나흘 뒤에 윤석열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은사 자승희를 찾아가서 12구 참사에 대한 종교계의 조언을 듣겠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두 사람의 미소가 어때요? 아니 저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불교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봉은사로 자승 스님을 찾아가서 찍은 사진이다. 예, 그러니까 전화에 159명 애들 죽고 난 다음에 잘 예. 감싸줘서 좋다고 가서 씩 웃고 있다.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와. 그러니까 얼마나 악마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의 토픽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를 낸 거는 159명의 젊은 영원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사이에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참사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보도자료는 뿌려놓고 네. 이렇게 한바구음을 지어야 되겠냐고요. 자승 스님이 저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기르는 중이어서 저랬던 겁니까? 저것도? 예. 아, 야,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 우리 스님도 지금 네, 격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도 힘들어서 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고 그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될 종단에 아주 그야말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정권하고 유착돼서 글쎄 뭐 1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만 예산 지원받고 또 엄호해주고 이런 일들만 반복한다는 게 끔찍한데요. 사실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서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예. 한 장만 더 보고 네 사진을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 대통령 부인 이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왜 정치에 참가를 하느냐. 네네, 이게 지금 시국법회를 예. 수형표군요. 예. 그 감옥의 재소자들 예. 관리하는 표인데 한용운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만해 스님이군요.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교 분리를 네. 외쳤던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아. 1906년에 초대 통감으로 와가지고 통감이었죠. 선교사들을 불러서 네. 불러놓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에 한국에 조선에 네. 정치적인 개화는 내가 시킬 테니까 정신적인 개화는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아. 그 얘기를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끼리 조용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건 기독교 선교사들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네.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되는 정신 3.1운동, 4.19혁명 네. 3.1운동을 울부짖었던 민족대표 33인이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천도교, 불교, 기독교 종교 네. 지도자들 천주교는 한 명도 없고 네. 예. 그 우리가 국어교과서에서 배우는 네. 최후의 일인까지 네, 최후의 일가까지 예, 네. 그 말씀을 공약 3장을 통해서
첨부를 해서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던 분이 만해 한용운 선사입니다. 네. 만해 한용운을 배출했던 예. 한국 불교가 예. 100년 후의 모습을 예. 들여다보니 예. 자승이라는 걸출한 정말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장악한 아, 어떤 면에서 괴승이다 또는 요승이다라고까지 부르고 싶은 사람을 예. 만들어냈네요. 그렇지만 네. 이 요승과 이 손병호와 그리고 손병호와 그 다음에 최혜정이 같은 커플 아 앞서 네, 저 네, 손병호 더 글로리의 예, 네, 예, 배우 예, 예. 극중 인물들 이 네. 지금 100년 전 한국보다 네. 조선보다 더 일본 그리고 미국에 더 귀속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민중의 삶이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또 한 번에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최후의 일인 그리고 최후의 일가까지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저는 물론 정치 개입이라고 불러질 수도 있지만 만해 한용운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33인의 민족대표가 했던 것처럼 제2의 3.1운동으로 윤석열 퇴진운동을 그리고 자승의 멸빈운동을 벌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불교계가 죽비를 들었다 이렇게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시국법회 안내를 해 주시죠. 언제 어디서 예. 하는지요? 오는 5월 20일 3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 촛불행동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무대에서 제2의 3.1운동이 되는 시국법회 야단법석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통해서 다음에는 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를 돌면서 계속 시국법회를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스님 확인하죠. 5월 20일 3시 토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 예. 불교 시국 법회 예, 야단법석. 야단법석이 열린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교계의 어떤 면에서 개혁불사이기도 하고 성찰운동이기도 하고 예.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종교인다운 예. 실천입니다. 불교 시국법회를 준비하는 우리 진우 스님, 동국대학교 교법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진우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마음, 그 열정이 느껴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여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어떤 면에서 되게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불교가 자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뭐랄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역할 있잖아요. 큰 산 같은 역할 우리 국민들께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하여튼 진우 스님 같은 분들 또 동료 스님들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죠. 네. 가장 어두울 때는 반딧불만 있어도 삶의 희망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많은 스님들은 아니겠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꼭 5월 20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반딧불의 마음인데요. 서울의 소리 명진TV, 인권연대TV가 공동기획한 종교, 시대와 정치를 논하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진우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